근데 아까 그 남자 친절한 것 같으면서도 또 되게 불편하게 구네. 웃는 것도 그렇고. 아, 기분 나빠. 이런 새끼들은 이렇게 상대하는 거야. 재밌는 일 있습니까요? 저희가 원래 이런 건 아닌데 놀랬죠. 여기 이제 정말 좋은 청년들만 남았어, 그치? 너 같은 놈은 딱 알아. 웃어봐. 웃어보라고. 오빠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? 걱정하지 말아요. 자긴 이 사람들하고 달라요. 맘만 먹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. 저희가 원래 이렇게 웃어보라고. 오빠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? 잠자리가 이상한가. 여기 온 이후로 계속 악몽만 꾸네. 혹시 이 남자가 들어온 거 아니야? 그렇게 쳐다보세요. 그만 웃어라 이 새끼야 좀. 안녕하십니까. 뭐야, 인턴 혼자 있는 거야? 네, 다들 아침에 업체 미팅하고 온다. 아유, 하여간 빠져가지고. 내가 장담하는데 여기 1년 안에 문 닫는다. 에휴. 아, 스매끼리 좀 줘요. 네? 아, 병민 씨 사람에서 스매끼리. 뭐야, 이 사람 완전 스토커네. 더운 데 뭐 없어? 뭐 마실 거 좀 드릴까요? 아, 그러면 냉커피 한 잔 타줘. 우리 인턴 씨 솜씨 좀 보자. 혹시 과일도 있으면 좀 챙겨줘요. 어, 땡겨, 땡겨요.
아우 죽이는데. 와 앞으로 내 커피는 우리 인턴 씨가 좀 부탁해. 아 참 그래서 뭐 쓴다 그랬지? 연극? 저 그냥 소설 써요. 소설? 아 와 우리 인턴 씨가 예술가네. 어? 어쩐지 커피 맛이 예술이다 했다. 아 그래서 뭐 무슨 얘기 쓸 건데? 범죄 소설이요. 범죄? 범죄 좋지. 어. 아 뭐 소재 필요하면 나한테 물어봐요. 네? 아 참. 근데 인턴 씨 고시원 산다 그러지 않았나? 네. 아 그럼 고시원에 독특한 캐릭터들 많겠네. 혹시 알아? 거기 뭐 연쇄살인마가 살지? 고시생들 엄청 힘들잖아.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건 범죄를 할 확률이 높다고. 어? 옆방에 사람 죽어있다고 생각해봐. 어우 섬뜩해. 그럼 바로 알죠. 어? 옆방에 숨소리까지 다 들리는데요. 아 그래? 그리고 여긴 고시생 안 살아요. 아이 그래도 거기 어려운 사람들 많이 살잖아. 아 그 얼마 전에 그 PC방 살인사건 봐봐. 그게 평소에 그 열등감이 폭발한 거라고. 나도 기자 생활하면서 그런 놈들 진짜 많이 봤어. 근데 그런 놈도 눈 보잖아? 그럼 뭔가 쾌하고 뭔가 어두침침한 게 어 아 뭔가가 하여튼 억눌려져 있어. 근데 그런 놈들이 어디 숨어 살겠어? 웃던데. 뭐? 억눌린 게 아니라 즐기는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아우 이제 뭐 그래. 아유 부장님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 좀 주시지. 어? 신 대표는? 대표님? 뭐 안에 안 계세요? 아 나 진짜 만나기 너무 힘드네. 아 무슨 상고 초료도 아니고 이거. 아 나 일단 가야 돼. 갈게요. 벌써 가시게? 어. 아 우리 인턴 아 종우 씨라 했나? 종우 씨가 커피를 진짜 잘 타. 내가 딱 보니까 얘 진짜 잘하겠어. 어. 나오지 마 나오지 마. 갈게요. 네 들어가세요. 인턴 씨, 내 서랍에 손톱깎이 당신이 꺼내갔어? 네. 어? 조희철 기자가 달라고 해서요. 어? 저 이래도 되죠? 어? 대표님 어디 계세요? 글쎄, 전화 한번 해보세요.